네, 안녕하세요. AP 투자 연구소의 윤사무엘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유나이티드 제약이고요. 코드번호는 033270입니다. 현재 11월 11일 수요일 1시 48분을 지나고 있고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리뷰를 간단하게 진행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 사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신규 매수자들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네, 신규 매수 같은 경우에는 일반, 그러니까 어떤 주체들 말고, 주체가 아닌, 신규 매수, 아니면은, 다만 이런 데서 사거나 주가가 하락했을 때 이런 데서 이제 매집을 하겠다. 약간 이런 데서 매집을 한다는 거는, 글쎄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약간 스마트머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스마트머니. 약간 뭔가의, 아니면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거나, 네, 저희가 모르는 일반적인 사람이 모르는 정보를 가지고 있거나, 근데 이제 일반적인 신규 참여자들은 좀 잊혀지는 단계죠. 네, 단타를 치려고 해도 여기 이런 데서는 단타 치기가 힘드니까. 네, 다만 어떤 관점에서 좀 매집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어제 영상을 올려드리고 나서 그래도 좀 많이 리플,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될까요? 리플? 네, 리플도 많이 달아주시고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시는데 뭐 하락이 편안하다, 언제나 분할 매수 이렇게 얘기도 해주시고, 네, 상당히 많은 분들이 힘을 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그냥 어떻게 보면은 종목들마다 특징이 있어요. 네, 뭐 이렇게 제가 영상을 올리게 되면은 특징이 있는데, 어떤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약간 울상인데, 여기 유나이티드 제약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좀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뭐 어떻게든 되겠지, 올라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 그 종목들마다 약간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댓글만 본다고 하더라도 특징이 조금 그 성향이 다르더라고요, 다 종목들마다. 예, 그리고 물리셨구나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저는 제가 매매는 하고 있거든요. 매매는 하는데 보통 이제 급등주 따라잡기를 해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보유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보통 이제 거의 스캘핑 위주로 하다 보니까 한 5분 안에서, 한 길면은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들고 있고요. 짧으면은 한 1, 2분 안에 거의 다 청산을 하는, 예, 그런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어느 정도 거래량이 있으면은 그때 매매를 하는 스타일이라서 현재 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오늘 매매했던 거뭐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한좀 매매를 했었는데, 예, 한 몇백 원못 먹고 나왔어요. 네, 몇백 원 평당가를 기준으로 해서. 네, 어쨌든 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제도 이제 화이자, 이게 유나이티드 제약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많은 종목에 대해서 치료제 관련한 종목들을 리뷰를 하고 있어요. 네,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안 좋죠. 진단 키트도 제가 몇 종목 하고 있는데 더안 좋고요, 그거는. 네, 더안 좋고, 그 치료제 관련 모멘텀이 있었던 종목들은 거의 다, 그래도 유나이티드 제약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그래도 좀 약간 우량했던 기업이다 보니까, 아니, 우량 기업보다는 약간 중형주죠. 어떻게 보면은 시가총액은 한 7천억 원이니까 보면은, 사실 이제 다른 시가총액이 낮으면 낮을수록 관련해서 치료제 모멘텀이 있었던 종목들은 더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뭐 하루에 10% 이상 떨어지는 건 일도 아니고요. 다만 중형주 쪽은 한 7, 8% 정도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리고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은 그 이하로 떨어지고요. 네,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백신이 나온다고 해서 치료제가 안쓸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다른 종목에서도 리뷰를 하는데 거기서도 말씀드렸던 게, 제가 독감 예방주사 맞기를 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걸 맞으면은 제 몸이 한 일주일 동안 몸살이 걸립니다. 네, 독감 예방주사 맞고 몸살이 걸려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은 그냥 거의 약도 안 먹는데, 약을 진짜 너무 아프면 약을 먹고, 뭐 그걸 이제 치료제라고 하죠. 네, 근데 이제 버티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백신을 맞는다고 해서 100% 예방이 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백신이 이게 좀
말이 많아요. 지금 화이자 같은 경우에도 이게 중간 결과 보고인데 말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네, 외국 그 희망에 찬 부분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거다.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도 염두를 해두셔야 돼요. 네, 갑자기 이게 화이자에서 뭔가 문제가 조금이라도 생겼다라고 하면은 금방 또 하락할 수 있는 거예요. 관련주들. 근데 이제 그러면 치료제에 있던 종목들은 갑자기 가능하겠죠. 네, 그런 시나리오도 여러분들 주가 떨어진다라고 해서 그리고 이렇게 유나이티드 제약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까지 박스권이에요. 네, 물론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좀더또 떨어질 수는 있겠죠. 그러면 또 시간이도 오래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상하게 여기가 지금 그때 여기는 모닝스타 캔들 패턴이라고 했죠. 여기서 갑자기 양봉이 이런 식으로 뜬다. 그러면은 분위기 금방 또 달라질 수 있어요. 네.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고 주봉이 지난주에 좀 좋게 마감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꼬리가 달릴 수도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그런 염두를 하셔야 돼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약간 뭔가 물론 이게 큰 이슈는 맞아요. 진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코로나 치료, 코로나 백신, 뭐 진단 키트 이게 어떻게 보면 언택트, 뭐 카카오 네이버 NHN, 한국 사이버 결제, 아니면은 뭐, 알서포트,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올해의 트렌드였잖아요. 메가 트렌드였는데, 그런 걸 종식시킬 만한 이슈도 맞죠, 사실상. 근데 너무 좀 빠르게 가는 거지 않나, 너무 빠르게 반영이 되지 않나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속도 조절적인 측면에서도 저는 분명히 이슈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떨어진다라고 해서 뭐, 비웃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네. 여기서 추가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또 금방금방 또 분위기는 바꾸, 하루하루마다 분위기가 달라지죠. 네. 그런 부분들을 무시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오히려 이렇게 또 사람들이 이제 투매를 하기 시작하면 실망감에, 그걸 또 분명히 누군가는 여기서 양봉으로 한다는 건 누군가는 받아먹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걸 일반적으로 어떤 이런 데서 사는 사람들이 아닌, 어떤 스마트머니에 대한 개입도 열어둘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게 유나이티드 제약이 나쁜 기업은 아닙니다. 정말 괜찮은 기업이고 전망도 앞으로도 좋고라고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결국에는 누군가는 산단 말이죠. 네, 결국에는 주가는 월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항상 크게 올라가게 되면 조정은 길게 받아요. 올라가면 또 조정을 또 받고 이게 얼마 아닌 것처럼 해도 기간이 상당히 기간도 길고 이 변동폭만 해도 이 고가 대비해서 거의 50%뭐한60% 이렇게 조정을 받아요.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46% 50% 평균적으로 50% 정도 조정을 받는 것 같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좀 많이 받았고 67% 70%까지 조정을 받았네요. 네, 근데 지금 얼마큼 받고 있죠? 한 60%, 50% 받고 있어요. 평균적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월봉을 보시면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로그는 꿈 차트인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도 교육이 조만간 올라갈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로그를 적용하고 여러분들이 그냥 보는 건 이거죠. 이거 이 선형 로그는 꿈 차트인데 보통 로그는 꿈 차트로 봐야 정확합니다. 네, 로그는 꿈 차트로 봐야 정확하고 이 역사를 더 알기 위해서는 예, 이렇게 좀 크게 봐야 돼요. 예, 근데 평균적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한 50에서 60% 고점 대비 받더라. 이건 통계적인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조정이고 또 여기서 또잘 모아간다라고 하면은 또 추가적으로는 여기가 고점이 아닐 수가 있어요. 예, 그 이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예, 언젠가는 그게 뭐 1년이 걸릴지 몇 달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사기에는 나쁜 구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내려올수록 내려올수록 왜냐면은 주가는 항상 우상향을 해왔기 때문에. 자, 주가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계단식 상승이죠. 계단식 상승입니다. 이런 종목이 많지가 않아요. 네, 많이 찾아보면 있겠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네, 그런 흐름을 보임에 있어서 나쁜 종목은 아니다. 네, 저는 이렇게 힘이 위로 올라가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 주목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좀 가볍게 얘기를 하게 될것 같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 투자 연구소를 검색하시고 웹사이트 상단에
AP 투자 연구소로 홈페이지로 갈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요.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하는 게 보이시죠? 그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은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11월 6일, 11월 5일 계속해서 매일매일 추천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7시 47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간밤에 있었던 주말간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써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9시가 되면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젠큐릭스 휴림 로봇이 낮 추천이 나왔고요. 젠큐릭스 같은 경우에 현재가 19,15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19,700원, 손절가 18,300원으로 대응합니다. 라고 목표가와 손절가가 같이 제시가 됩니다. 그랬을 때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볼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